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환자분들 수술해 오면서 바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제품을 구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긴 한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붙이고 있죠? 이건 흉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흉터를 최소화하는 보습을 하면서 그 흉터를 이쁘게 아물게 하는 치료 보조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패드인데요. 보시면 제가 제품을 이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뭐 스카 땡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스카 땡땡땡. 그래서 뭐 그냥 제품명만 말씀드리면 회사는 말씀드릴 수 없고 스카 케어도 있고 스카 클리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제품인데요. 스카라는 건 흉터잖아요. 흉터인데 그건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다 아물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거를 이제 붙입니다. 반영구적인 제품이라 샤워했을 때 물에 씻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마르면 그냥 바로 피부에 붙이면 딱 접착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붙으면서도 보습을 하면서 흉터가 크게 생기는 걸 예방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접착성이 괜찮아서 이거 어차피 환자분께 처방을 할 거면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처방을 해서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붙이고 나서 방수용으로 샤워하실 때 쓰고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는 이제 반영구적인 제품이니까 흉터를 크게 만드는 걸 줄일 목적으로 한 3개월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거 사실은 지금은 밤 10시인데요 이제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찍 피부에다가 이제 붙였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붙인 이 정도의 접착력으로 만약에 샤워를 해서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 지금 이제 수술을 제가 이제 발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서 그래도 굴곡지고 발바닥에 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샤워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그리고 수술 많이 하는 여기도 붙여본 다음에 샤워도 한번 해보고 한번 목욕도 한번 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고 방수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환자분들께 며칠 더 일찍 처방을 받아서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처방 받지 말고 수술하고 나서 처방을 받아서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샤워할 때 방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반영구적인 제품이니까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는 흉터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침에 제가 10시에 붙인 거고요. 하루 종일 신발 신고 돌아다니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접착력을 유지할지는 모르겠고 이때는 이제 한번 샤워를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접착력이 괜찮아서 그리고 이거는 붙였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으면 또 접착력이 원상적으로 복구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하던가 뭐 실비 부담하던가 그래야 되는 가격적인 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지금 제가 한 7분간 샤워를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닦은 다음에 이제 봤는데요. 이 실리콘 패드도 보시면 발바닥 쪽 이게 딱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씻고 다녔더니 이게 붙였던 태가 나네요. 이렇게 그죠? 하루 종일 붙이고 다녔더니 여기까지는 떨어지고요. 요 위는 안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땀도 났을 거고, 그래서 점성이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은 샤워하기 직전 발바닥에도 한번 붙여보고,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 요 부위, 무지혈관증 수술, 내과골절, 외과골절, 외측 측부인대 수술, 아킬레스건 수술, 발등 수술, 다섯 번째 발가락 수술, 그 앞에 인공관절에다가 유합술 수술, 요런 수술, 주로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에다가 요거를 잘라갖고 붙이겠습니다. 언제? 샤워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고 한번 샤워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뭐지? 방수 드레싱 제제건 이거건 샤워하실 때 이 뒤꿈치에는 안 붙이셔야 됩니다. 뒤꿈치에는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 약간 미끄러날 수가 있거든요.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 부위에는 붙이는 거를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먼저 밝혀두고요. 이어서 이 테스트는 내일 샤워할 때 그때 다시 결과를 테스트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씻었다가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땀하고 먼지만 제거한 다음에 그대로 말릴 겁니다. 그럼 또 찐득찐득해지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찐득찐득해지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땀만 안 나고 예, 샤워하기 전에만 딱 붙이면 웬만한 데는 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 바로 다음날부터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마이크 강찬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1차 테스트 스카클리닉, 스카케어 이런 제품, 젤패드 제품을 붙이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하루 종일 이걸 붙이고 돌아다닌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땀 때문에 혹시라도 그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아침에 지금 샤워를 하기 전에 이걸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발바닥부터 해갖고 진짜 땀이 안 났을 때도 발바닥이 이제 떨어지는지 어떻게 이렇게 붙여볼까요? 아이고. 어제랑 똑같은 비슷한 부위에 접착을 해보겠습니다. 젤패드를 끝에를 잘 붙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이 끝에가 떨어지면 이 붙이는 끝에가 떨어지면 거기를 향해 거기로 튀겨서 물이 들어갈 테니까 자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샤워하기 직전에 만약에 이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수술 부위 상처가 있다고 하면 떨어지기 이제 제일 쉬운 부위죠. 주름 잡히는 부위, 물로 튀어나온 부위, 이제는 이제 발바닥과 발등과의 경계 부위 이렇게 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돌아다닌 다음에 샤워를 했을 때는 발바닥하고 발등 경계 부위 여기서는 떨어졌었거든요. 오늘은 새로 붙인 다음에 하고 예 다시 강찬입니다. 지금 이제 흐르는 물에서 흐르는 그 위에서 떨어지는 샤워기죠. 저런 샤워기에서 6분간 서서 샤워를 했는데요. 어제 녹화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꿈치 쪽에 여기도 지금 뒤꿈치 살짝 닿는데 뒤꿈치에는 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미끄러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샤워할 때 안전을 위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붙어 있습니다. 예. 물이 전혀 닿지 않았네요. 샤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뒤꿈치만 빼고 뒤꿈치나 앞꿈치 이런 데는 좀 밀리니까 이 뒤꿈치가 앞꿈치는 샤워하면서 혹시라도 안정성 때문에
밀리지 않게끔만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위는 지금 제가 요만큼 붙여봤었잖아요. 경계 부위도 지금 안 떨어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리면 이게 여기가 예 아이고 제가 붙냐 접착력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이거를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린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많이 하는 부위 예 일일이 잘라갖고 붙여서 또 샤워 테스트 해보고 입욕 테스트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전에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한번 씻었는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물 흐르는 물에 씻으면 여기 접착력이 거의 없이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펴지고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흐르는 물에 쑥 씻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펴지거든요. 요 보이는 손바닥에 붙은 분이 비접착면이고요. 이게 손바닥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접착면, 이 발, 손가락에 이 부분이 비접착면인데 비접착면을 아래에서 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일단 밤에 또 이제 와서 샤워할 때 목욕할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시키면 그러니까 접착력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다시 복귀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